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내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변우순 집사입니다. 지난 11월 어느 주일에 부상 집사님께서 12월 15일 금요 기도회 때변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그때 제가 뭘 잘못했나, 금요 기도회 때 자주 참석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찔려 짧게나마 회개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는 뜬금없이 저를 보고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삶 자체가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간증이라고는 들려줄 것이 없는데, 몇 번을 못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안내부 소속의 막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정해놓고 저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부처님 날이 오신 날이 되면 세 곳에 절을 누비며 절밥을 먹었고, 결혼 후에는 회색 몸빼 바지를 입고 절에 오시는 분들의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는 1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형님 두 분과 저는 무조건 가야만 했습니다. 불상 밑에 아들 이름을 새겨 놓을 만큼 불도가 센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제가 제 인생의 중간쯤 2018년 2월에 대형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서 곧바로 외국인 한글 학교에서 처음으로 미용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여름 7월에 태국 단기 선교팀의 미용 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까지 연속하여 태국 단기 선교팀에서 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초신자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와 삶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생각을 주는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초등부에서 보조교사로 시작하여 담임까지 3년을 섬겼는데, 사실 그때는 반 아이들을 가르치기엔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학교 및 대부분 봉사부서가 쉬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부서를 찾던 중 예배 준비 시간에 안내를 하고 있는 예쁜 안내부서 집사님이 우연히 눈에 띄어 안내부서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내부서의 섬김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오시는 성도님들과 짧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한순간 빙하니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어지러움입니다. 주보에 삽입지가 많을 때는 들고 있는 손목이 뻐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분 좋은 뻐근함입니다. 제가 안내부에서 봉사를 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 안내부에 들어갔을 때 주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보를 전단지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다행히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의 입모양과 빨개진 저의 얼굴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과 봉사가 목적이 아니지만, 초신자 시절에 저에게는 어느 부서든 소속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알고 계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봉사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섬길수록 기쁨을 주시고 제 삶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